황호자견입니다. 빛나자견 한 마리. 태백이를 닮은 화랑입니다. 화랑. 이름을 화랑이라고 줬습니다. 자. 황호자견은 이름이 진복입니다. 진복이 복덩이가 되라 진복이라고 한구 손노 충북 보은군에 있는 우리 종견소는 환경이 개를 키우기 아주 좋습니다. 부락하고 많이 떨어져 있어갖고 뭐 민원도 없고 보은읍이나 보은아이시에서 가깝습니다. 아주 우리 명견 빛나가 화랑이 아주 탄탄한 블랙한 저는 그 자견을 평가할 때 원칙에 따라서 4대 3소의 부합을 하느냐, 모질, 안세,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성품 10가지, 외형 20가지를 보는데 아주 탄탄한 빛나 자견 화랑입니다. 모든 개는 제가 생각할 때 뭐 작품은 단점이 없어야 된다 근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면밀히 따지면은 단점이 없는 개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단점이 어느 단점이 들어가고 장점이 어느 장점이 들어가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는 성품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형의 단점이 조금 있지만은 성품이 우수한 강아지가 커서 명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모질이 중장모고 이게 붉은 계열의 거친 털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도 붉어야 되고 귀도 이뻐야 되고 얼굴 흐름도 좋아야 되고 안색도 붉어야 되고 포천지에, 국경에서 포천지에 가 있는 황호가 저에게 황호 실컷 한 마리. 진보기를 저에게 혈통보장에서 선물을 주고 포천지에로 가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성품도 화랑이나 진보기는 좋고 뭐 귀모양, 구상, 뭐 체형 다 좋습니다. 이제 그 한 60일 넘어서면은 한 7개월 사이 한 2, 3개월 동안 조금 미운 모습을 합니다. 복슬복실한 모습은 사라지고 앞으로 이제 한 12개월 정도 지나면 또 탄탄한 게 본연의 모습이 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앉아.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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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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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